반갑습니다. 따랑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장미호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얘가 2년 전에 한 포트 데리고 온 아이예요. 그 빨간 포트, 한 포트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예뻐졌죠. 또 여기 엄마 몸 모체예요. 여기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니까 꺾어서 작년에, 쉽게 말하면 1년 전이죠. 제가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, 앞에. 이렇게 외목 때 거의 성공했죠. 지금 거의 1년 만이에요. 이 툭툭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면 된답니다. 심어주고 우에를 이렇게 꼬집게 하잖아요. 꼬집기란 말이죠, 우에. 이런 걸 톡톡톡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.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있잖아요. 한 개 자른 데서 두 개, 세 개 나왔어. 제일 키우기 쉽고 번식 잘 되고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요. 향기도 좋죠. 햇빛이 조금 작죠. 근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해서 외목대를 키운 아이들 부자가 되었답니다. 조금 더 풍성해지면 더 이쁘겠죠. 지금 뭐 1년밖에 안 돼서 이랬는데 목대가, 이런 대가 조금 단단해지죠. 그래서 오늘 잠깐 또 자랑질하네요. 향기도 나고 예뻐요. 이렇게 부자가 되었답니다. 딱 1년 1개월 됐네요. 예쁘죠? 여기에 입장을 잘 만지고만 향기도 너무 좋아요. 그냥 바늘빛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잘 자라준답니다. 쉬워요. 키우기 참 쉬운 아이에 추천합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